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이곳 이 복된 자리에 이 아들을 인도하심에 따라 이곳에 와서 신앙 간증을 하게 되어 무한히 감사드립니다. 아버지 감사합니다.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. 아멘. 예, 저는 저기 경기도 포천군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시냇물 흐르는 교회라는 작은 교회가 있어요. 그곳에 담임 목사님은 제 정중찬 목사님이고 그곳에서 안수 집사를 그 담당하고 있는 이영무라고 합니다.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옥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것을 좀 간단하게 줄이고 줄여서 조금만 얘기할까 합니다. 제가 지금 54년 12월 11일, 12일, 17일생인데 10년 전이면은 제가 한 55세 됐었죠. 그 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.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보든지 아니면은 그 특히나 저 여호와의 증인들 이렇게 다니시는 거 보면은 제가 술을 좋아하니까 술 먹으면서 항상 그랬어요. 저 천작쟁이들 지나간다고.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저는 모르고 이제 뭐 한 50평생 동안은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부처님, 그러니까 불교 학교를 다녔으니까 부처님을 이제 공부하고 또 뭐 책을 봐도 그 스님들이 쓴 책이라든지 경전이라든지 그런 것만 이제 보다가 이 성경책이라고는 제가 뭐 한번 접해봐도 또 봐도 뭔지도 모르죠. 전혀 모르죠, 뭐. 그러던 이제 와중에 제가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또 이제 제 혼자 몸이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공고하고 이 제 영혼이 어디 이제 둘 데 없이 방황을 하더라고요. 한 3년 동안을 이제 방황을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 옥 목사님이 제가 살고 있는 그 조그만 동네에 이제 들어오셨어요. 오셔가지고 저희 집 앞을 이제 왔다 갔다 하시다가 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나중에 보니까 한 1년을 그렇게 1년을 보셨나 봐요. 근데 보셔도 뭐 노냥 봐도 노냥 이제 제가 술을 항상 이제 먹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 완전 주태비겠었죠, 뭐. 이제, 목사님이 이제 접근하셔가지고, 그러니까 작정을 하셨나봐요, 먼저. 1년 동안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서, 저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야겠다는 이제 그, 진짜 예수님 마음으로 저를 이제 접근하셔가지고,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, 그러니까. 제가 이제, 처음 만났는데 명함을 이렇게 주시는데 보니까 그 명함에 옥자 민자 석자가 그 한문 속에 전부 돌이 들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마디가 만나면서 이제 막걸리 한 잔 같이 이렇게 드시면서 명함 받아보고 첫 마디가 이게 돌 목사가구만 이거. 예, 그 초면에 처음 이렇게 대하는데 그냥 뭐 거리낌 없이 그냥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저는 본 그 명함 본 그대로 목사님은 모르죠.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 드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용서해 주시라 그랬습니다. 돈 목사가만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 작정하고 댐비셨으니까 친구 하자고 각자 예, 돌목사 맞습니다. 그러시더라고요.
그래서 이제 그 또 그 다음에는 예, 저 술 좋아하니까 우리 술 친구 합시다. 예, 또 이제 그러자고 그렇게 응해 주시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면은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직업도 뚜렷지도 않고 제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아무런 이제 그 혼자 몸이 되고 이렇게 영혼이 갈급해지니까 뭐 언제까지 살다 죽을지도 모르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술에 많이 의존을 했죠. 그 만나면 이제 술 먹고 그렇게 이제 목사님하고 한 겨울을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목사님과 같이 몇 개월을 같이 이렇게 이제 먹고 자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. 예, 그 목사님이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어느 날인가 이렇게 안수를 해 주시는데 그 저도 모르게 이제 이 방언이 터지고 예,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.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또 가장 중요한 게 있네요. 그 표적을 보여주셨어요. 그 이렇게 하면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집에 가서 하루 잤는데 이 온 얼굴하고 이 온 몸에 그냥 이제 셔타군이 중심 부위 그쪽으로 해가지고 허벅지 쪽으로 해서 퉁퉁 부어요. 그냥 몸이 퉁퉁 붓고 완전히 피부가 빨갛게 돼가지고 그냥 그 진짜 흉측스럽게 됐더라고요. 아침에 일어나 눈을 못 뜰 정도로 이렇게 이제 얼굴이 부었으니까.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옷을 어려서 옷을 자주 올랐으니까 이게 보면 아이 옷이 올랐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옷을 올르면은 대개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가렵고 괴로운데 그런 거는 없어요. 그런 건 전혀 없어요.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눈을 뜨지도 못하죠. 붓고 입이 퉁퉁 부니까 음식을 먹을 그런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이 이제 목사님이 내려오셨는데 보시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. 깜짝 놀라면서 왜 그러냐고 그래요. 아니, 나도 모르겠다고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됐다고 했더니 좀 더 살피시더니 아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. 영웅 씨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 하나님의 역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온전하게 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또 어느 한쪽에서는 안심이 되면서 그래도 또 한쪽 구석에서는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. 그 목사님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제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목사님 3일 금식하겠습니다. 그 소리가 그냥 저절로 나가더라고요. 저도 모르게. 그동안 이제 3일 금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보식하고 이제 열흘 지나니까 제 원래의 모습대로 그냥 이 한꺼풀을 싹 벗겨주시더라고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지금 약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지내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 하나님 몰랐을 때하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혼자 지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제가 스스로 이렇게 제 스스로 느껴지고 그냥 가진 건 없고 뭐 별로 진짜 하나님을 또 깊이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냥 행복하고 그냥 너무나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그래도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 소망도 생기고 너무나도 좋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서 옥 목사님한테도 감사드리지만 또 옥 목사님을 통하여 이 불쌍한 아들을
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